watch me walk away, putting myself on display. One, two, three a day, I'm on my way, on my way. I'ma have you on tiptoes, watching my diamond afterglow. I know you wanna take me home, I'm on my way, on my way.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 쿡팀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토레스 자동차 키가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지금 현재 근접도 기능을 많은 분들이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댓글을 좀 제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 근접도 기능이 되는 업체들이 한두 군데 토레스께 있는데 그 가격이 한 7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레스를 구매하시면 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못생겼어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이게 키가 이만큼이고 휴대폰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또 키를 분실하게 되면 또 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해서 서비스 센터에 가야지만 이제 다 변경을 하고, 안에 아마 키박스랑 다 변경을 해가지고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토레스 키를 하나 더 구매하려 해도 지금 구매가 불가능해요. 예약을 해서 몇 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키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설치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그 디지털 키 소개할 것은 이겁니다. 키풀. 키풀에서 나오는 요 디지털 키인데요. 먼저 이 업체로 보내야 됩니다. 택배를 보내가지고 이 PCB를, 이 안에 있는 PCB를 꺼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설치 방법도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열어보면 이렇게 사용전 읽어볼 내용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키풀 앱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이렇게 토레스 키가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핀으로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한 20일 정도, 한번 완충하게 되면 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전을 해줘야지만 되지, 얘가 방전이 되면 이제 문을 못 열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인포콘을 사용해서 문을 열면 되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인포콘이 2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얘가 방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상시 전원 정도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시 전원은 오늘 안 하고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상시 전원 연결하는 방법은 알려드리고, 이거는 지금 완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안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쪽에 지금 제가 사용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저쪽 앞쪽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은 알려드리고 요거만은 있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설치를 해주시면 끝나요. 이거는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만 하면 되니까 설치를 하고 나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지금 설치를 해준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서 다시 충전을 하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고속 충전은 안 되고 일반 충전으로 하셔야 돼요. 충전을 다 하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작업을 하시면 작업이 끝납니다. 양면 테이프로 적당한 위치에 붙여주시게만 하면 작업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토도어 기능, 자동으로 오토도어 기능이 돼가지고 제가 이걸 구매한 거예요. 왜냐면 근접도어 기능을 산다 해도 7만원이고, 그 다음에 키가 안에 있기 때문에 키를 분실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키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만 가지고 다니면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게끔 제 뭐 와이프한테도 상시로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나 뭐 다른 사람이 제 차를 빌려주고 싶을 때 그때 공유만 간단하게 넘겨주시면, 공유한 사람의 키풀, 풀만 깔아서 제 차에 접근을 하시면 이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수도 가능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뭐 발레파킹을 할 경우에는 NFC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키풀에서 나오는 NFC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도 상관없고 뭐 등록은 다 됩니다. 어플을 꺼내서 사용을 해보시면 등록하는 방법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 이렇게 발레파킹 하시는 분한테 전달만 해주시고 이걸로 저 앞에, 저 앞쪽에 탁 대주시면 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닫기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설명서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안 드리고 한번 이용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플을 다 설치를 했고요. 어플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플이 되어 있고, 여기는 열림, 잠김, 그 다음에 트렁크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토도어 기능이 되는지 자동 모드로 변경을 한 다음에, 자동 모드로 지금 해놓은 상태고 한번 제가 한번 밖에서 나가서 다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 가까이 가면 문이 아마 열릴 거예요. 자, 이렇게 문이 열렸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문을 닫고 그냥 멀어져 볼게요. 이렇게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오토도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동 모드가 있어요. 수동 모드 같은 경우에 한번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쪽이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3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토레스 같은 경우는 세 칸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 열림, 닫힘, 트렁크 요 세 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 열림, 문은 열렸고요. 닫힘, 문이 잠겼고요. 다음은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자 이렇게 열리고 다시 닫으면 자 이렇게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치도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차의 위치가 이렇게 자동으로 되고요. 자 이번에는 토레스 저희가 만약에 발레 파킹을 해야 돼요. 발레 파킹을 했는데 휴대폰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 제가 여기다가 지금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딱 대시면 열려요.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냥 시동을 이렇게 시동을 켜주시고 운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동을 끄고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바로 그냥 여기다가 탁 이렇게 탁 대주시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자 오늘은 우리 토레스 오토도어 기능이 가능한 디지털 키 키풀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좀 불편한 점은 이제 키를 저희가 저기 본사로 키풀의 본사로 보내야지만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해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고 작업은 제가 한 것처럼 정말 설치는 3분도 안 걸립니다. 만약에 이 디지털 키를 안 쓴다고 하시면 그 안에 있는 PCV 회로를 빼서 다시 제 키에다가 연결을 하면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복도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토도어 기능, 근접도어 기능을 나는 하고 싶다. 그 다음에 키를 하나 구매해야 되는데 지금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키풀이라는 디지털 키를 구매하게 되면 자동차 키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휴대폰만 하나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도 공유 기능으로 해서 키만 넘겨주면 모든 분들이 다른 휴대폰으로 다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디지털 키가 OPT 방식의 그런 걸로 해서 해킹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키풀에 대해서 기능들을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우리 인포콘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 열림이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문을 열기 전송 확인 자 이렇게 인포콘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닫기 전송 이게 예 시동을 인포콘으로 켜게 되면 스타트 확인 자 이렇게 인포콘으로도 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키를 가지고 가야지만 운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인포콘 같은 경우에는 근데 키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셔가지고 문만 열어주시고 바로 타서 그냥 브레이크만 밟고 운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기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바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 키가 없어도 인포콘으로 해놓고 바로 그냥 이렇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시동을 바로 끄고 그냥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또 이렇게 내려서 그냥 쭉 멀어지면 이렇게 자동으로 또 키가 잠기기 때문에 키풀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키 없이도 인포콘으로 바로 해놓고 핸드폰만 있으면 바로 가서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오토도 거리도 설정이 가능해요. 가까이에서 열리게끔 할 수 있고 보통에서 열리게 할 수 있고 멀리에서 그 다음에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아예 잠김을 멀리 할 수도 있고 열림을 아주 가깝게 멀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획기적으로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보내줄 수 있냐고 했더니 하나 보내주셔서 지금 감사히 잘 쓰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근접도어 기능이나 그 다음에 키를 하나 구매하실 가격이면 제가 알기로 한 16만 9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근접도어 기능 작업하는 데만 해도 2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뭐 설치도 되게 간단하고 충전만 떨어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방전만 되지 않게끔 상시 전원으로 연결을 해 주시던가 저 충전이 아마 20일 정도 제가 20일 정도 가기 때문에 그 20일 안에만 좀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 충전량이 확인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몇 프로인지 여기 충전량이 저 배터리가 몇 프로가 남았는지 충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핸드폰처럼 몇 프로 뭐 90% 80%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 방전되기 전에 그냥 가져오면 똑같은 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그냥 가지고 나오면 자동으로 문이 닫혀요. 저거를 빼서 주머니에 놓고 그냥 닫기만 하면 닫히고 똑같이 키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집에서 충전하시고 다시 꼽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한 20일 정도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풀이라는 디지털 키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뭐 작업할 게 없기 때문에 차량에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전선을 작업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근접도어 기능을 하고 싶으신 분 아니면 키를 하나 더 구매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 두 개만 해도 거의 뭐 한 30만 원 정도는 들기 때문에 한 16만 9천 원에 한번 이런 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도 없고 지금까지 오류 없이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키풀 제품도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줄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